26살에 선교사로 왔으니까 요새 같은 애들인데 철도 안 되는 선교사로 와서 하후 이렇게 복음의 나라를 바꾼다는 것은 대단한 건데 그 중에 넘버원이 선교 정책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뭡니까? 첫째는 자립경. 필리핀에 가보니까 필리핀이 6.25 사면 이후에 장충체육관 지을 때 그 기술력으로 짓단 거예요.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나라. 그런데 지금까지 지도자는 잘 못 만났고 전부 도와온만 바뀌고 저도 가면 동네 다니면서 돈을 주다 봅니다. 무슨 뭐 훈련 원장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거 아니고 그거 잘 공급해주면 그 사람이 일단 원장.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자립경제. 네. 각 사람은 자기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해서 전통해서 교회를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헌금이야 교회를 일구었다. 한국교회 지금 11조 감사하고 주의적 성교하고 사회봉사한 거 뭐 갖다 붙인 만큼 헌금이야. 그 전부 뭐 25가지나 된대. 그만큼 성교에서 보냈는데 얘들은 필리핀 애들은 11주도 안 해요. 주일 헌금이 뭐예요? 제가 가지고 5만원 주일 헌금하면 재직회가 모여가지고 이 돈을 어디다 쓰고 운운한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얘네들은 100명 되는 교인도 한 달 모아도 5만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립이 뭐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출발부터 자립경제로 키웠다. 대단한 선교 정책의 일환이었죠. 두 번째는 자립전도. 언더우드가 와가지고 전도대원을 훈련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14 조부예요. 네. 장로님이라고. 처음에는 장로님이 아니고 영수는 교육자 되기 전에 성경만 많이 안 내요, 영수가. 그러니 원소 성경을 이제 팔고 구원하는 사람, 원소가 돼서 신의주부터 제주도 성산포까지 오르내리면서 오히려 수도 없이 개척하고 그랬던 분들이 우리 선배들은. 그래서 자립전도 그 중에 남자들은 권서, 여자들은 전도부인이라 전도사 되기 전에 전도부인 그분들은 노란 처마 흰족을 입고 옛날에 전도사들, 여전도사들이 온 전국을 전도한 결과 대한민국의 오늘의 교회가 세워지는 생각입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우리 한 2km 되는 옆 동네 교인, 교회를 맡아가지고 회전도사님이 수고하시는데 우리 동네, 우리 동네는 유교. 그러니까 예수님 사람 한 사람 와가지고 밤에는 안 내고 예수 천다고 소리입니다. 그 전도사님 소리가 목사님 노래 소리가 들리는데 소리 짓는 게 놀래가지고 왔는데 운동한 여전도사가 예수 전당하면서 오라. 밤에는 안 내가 포밀 놓고 밥두개 앉아서 15분 동안 출발하고 교세로 만나면 사연을 오게.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 가부가 6.25로 혼자 됐어. 나라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가부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 날 새벽부터 애기 업고 2km 새벽 기도를.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특별한 성령의 감동함에 의해서 예수를 영접한과 동시에 새벽 기도한다. 그것도 혼자 가지 않고 애기 업고 간다. 2km를. 요새 그래 예수 믿으려면 예수 믿을 사람도 없어. 그런데 자원해서 다녀. 그 애기가 바로 여기서 있어. 계산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는 또 대단한 전도하는 군사가 있어요. 1년에 100명 전도해. 그러니까 일주일에 2명 전도 안 하면 밥을 안 먹어. 한 명만 전도해도 그 중에는 밥을 안 먹고 기도실에 땡깡 놓는 게 하나님. 2명 하나님 나하고 약속했는데 나 한 명밖에 못했어요. 이번 주일은 3명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100명을 전도. 전도 제대로 됩니까? 자기 집에 있는 거 온갖 다 갔다. 아파트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베이커리 하는 그 빵집이 있는데 그 집은 부산에서 빵을 최고로 잘. 그리고 파다가 그날 파다가 남은 거는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복자로 오는 사람들 다 줘요. 이 군사님 그걸 알고 저녁에 가 10시에 가 그걸 다 가져와. 그 자기 전도 대상에 다 목걸이에다 갖다 걸어. 3개월만 걷는 그때만 해도 한 20년 전이니까 빵이 귀하거든요. 그것도 볶음빵인데 3개월 걸어줬는데 놀래지 않을 사람이 없어. 그러면 지키고 있다가 움직이고 있다가 누나를 낳고 지키고 있다가 눈 물고 아주머니, 오늘도 빵 가져왔네. 그리고 들어오라고 커피 한잔하고 나누면 대부분의 아주머니들이 주일학교 출신. 한국교회 주일학교 안 다니는 사람 우리 노래 우리 또래는 없어. 왜냐하면 서양문화, 신문화는 뭐 그때는 교회밖에 받아들인 데가 없으니까요. 여름 성경학교 하면 백호 모이는 동네도 애들이 300명씩입니다. 예. 한 집에 4명이 모으니까 400명 있잖아요. 이거 거의 다 오는 거예요. 골돌 6여 신자 빼고 다 오는 그랬던 한국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자립전통 그런 그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한국이죠. 장로교회에서 최고 많은 교회, 많은 교회도 한국에 있죠. 감리교회에서, 감리교회에서 제일 많이 모인 교회도 한국에 있죠. 대단하죠. 그리고 어느 때는 세계 10대 교회가 한국교회에 있다고 자랑할 때가 있죠. 많이 모인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영원구원 하는데 많이 모여야지. 이처럼 자립경제, 자립전도, 그리고 자립정치. 미국사 선교사가 와서 물론 노회를 누르고 총회도 여러 번 하고 있지만 한국 사람들 키워서 총회장도 시키고 교회도 서로들 성장해서 장로도 세워 교회를 이끌어 가게 되고 나왔습니다. 한국 초기에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못 살게 그러니까 먹을 건 없고 전부 만주로 갔던 선배들이 있어요. 만주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들이 한 30명 모여 장로 이제 선임을 했는데 선교사가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특별히 했는데 교회
세례교회 30명이 모였는데 한 사람이 30표를 얻은 거예요. 그걸 사석에 공석에서 얘기를 못하고 사석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30명이 모였는데 30표를 얻을 수 있냐, 공산당이냐, 야단을 친 거예요. 어떻게 당신 이름 쓸수 있냐 그런 얘기, 그런 얘기 했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봐도 이 교회를 위해서 죽을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좌우를 살펴봐도 이 교회를 위해서 죽을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뒤를 살펴봐도 이 교회를 위해서 죽을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이름밖에 없었어요. 제 이름을 썼어요. 지금이라도. 이게 뭐 잘못됐다고 그러면 오늘 저녁에 뭐 장로 없음 하면 되니까 제가 장로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성교사님 알아서 하시면 그러니까 성교사님 부끄러워 얼굴이 오겠다고 하는 얘기를 선배들 듣고 그런 신앙의 열정을 가진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들이 한국 교회를 지켜왔기 때문에 한국이 세계 복음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의 국력이나 국민의 숫자를 따지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더 선교 열정이 뛰어나다. 이런 복받은 나라가 됐는데 요즘 그 은혜를 모르고 망각해버리고 엉뚱한 소리 하는 놈들이 있어서 가슴을 태우고 기도하고 아니 벌건 내자는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패디도 입을도 말도 하는 놈들이 춤을 추고 다니는 세상이 되어버렸어.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그 다음 무책임인 것 같아서. 어쨌든 자립 정치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써졌어요. 서로 절대로 교회끼리 간섭하지 않아. 예. 우리 교회가 뭐 천명 만명 모여도 옆에 100명 200명 모여도 절대로 간섭 안 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자기 교회를 꾸려가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고 또 마을마다 교회가 우리 우성 금성군은 한국에서 제일 교회가 많은 모임이에요. 면이 우성 왜 한동네 두 개 있으니까 왜 한동 동안 싸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두 개 96개 있어요. 이야 한 시골에 군단이 동네마다 있고 서울은 도시는 서가지고 밤에 서가지고 십자가가 30개 내지 50개 세울 수 있어. 빨간 십자가. 그게 대단한. 일본은 가서 서가지고 하나도 없어. 밤새도록 살펴도 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 선배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잊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 이거 중간층이 지금 바텐 타지를 잘해야 되는데 걱정이 이렇게 자립 정치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든든히 서져가는 것 같아요. 또한 선배들로부터 목회적인 유산을 우리는 잘 받았어. 삼방을 받았다잖아. 첫째는 골바. 전 장신대에서 박선희 목사님으로부터 목회학을 들었는데 이거는 보고 하는 얘기가 새벽 기도할 때 교인들보다 5분 전에 가고 교인들보다 5분 후에 가면 목회 성공한다. 그래서 저는 초임지 우성 전광교회 원래는 북부교회였어요. 우성 북교회 장로인 천성문 장로가 북쪽에 교회를 세웠어요. 이게 지금 예술당 300명이 모였어요. 그런 교회가 되었는데 어쨌든 거기 갔어요. 초임제 부임을 갔는데 그런 줄 알고 나왔더니 1등이 아니요
꼬드임. 왜냐하면 네 명의 군사들이 밤을 새고 자 철을 하는 데 일동할 수 있어. 강목사님이 이제 현실을 잘 몰랐대. 그래도 다른 교회들 보다는 일등 같다 생각하고 예시를 쫓아가서 엎드려서 기도했어. 그리고 이제 갈 때도 5분 뒤에 가야 되는데 엎드려 기도하는데 이 전성훈 장관이 해가 뜨더라고. 아이 뭐 온 동네 다니면서 세계 다니면서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 이름 일일이 다 불러가면 기도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뭐 3시간, 4시간 반쯤 됐다. 그리고 어떨 때는 조창 기도회 같은 게 있으니까 가야 되는데 이월이 안 가고 있으니까 방 방법이 없어서 장로님 일찍 가요 이러고 가고 또 한 군사가 있는데 한 군사는 이 장로님한테 오래 있어요. 이러고 하다 보고 가나 뭐 안 가면 또 엎드리고 여기를 결혼 그 군사는 마지막에 그때는 14일인데 마지막에 맨날 부르는 거 있어요. 손 번쩍 들고 아시지요 아시지 아시지요 주님 탄탄. 왜냐하면 이 집사님은 미스 코리아 기도하고 찬성해. 그 남편은 기도 작고 한국말로 하면 뭐랄까 이 간장 뜰 때 이 뜨는 작은 바가지 같은 정도로 새까맣게 기도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안 보고 결혼하잖아요. 사돌끼리 만나서 오케이 하면 결혼하니까 안 보고 결혼하니까 이런 관계가 맺혀졌어. 아이 놓고 사는데 도망갈 수도 없고 이혼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 남편은 자격지심이 돼서 시장에서 포목점을 크게 하는데 한 3시쯤 되면 술이 막 내리면서 내가 집에 오면 도망갈 때 우리는 못 살고 심지어는 목사하고 붙었다고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그 답답한 가슴을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주여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걸 10년을 내가 그 교회 나올 때까지. 근데 어느 날은 조그마한 초등학생 만난 남자가 옛날에 까만 양복이 최고잖아. 까만 양복에다 딱 흰 와이셔츠 입고 앞에 세우고 미스 코리아는 뒤에 춤추고 들어오는 그 자세히 보니 그 남편이 들고 그 남편이 예수 믿고 부모님도 집사가 되고 그 아들들은 맏아들은 그 교회 장로가 되고 둘째 아들은 포항에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우리 교단에 대단한 인물이 되고 우리 딸은 권사님 대부분 목교회 권사님 아주 기도의 응답을 톡톡히 받은 것 같아요. 그래요. 한국 교회는 새롭기도 어떻게. 아멘. 심지어는 한참 잘라 할 때는 새벽기도 관광을 왔어요. 네. 그 대만의 목회자들이 300명 왔다. 비행기 전세 내가고 서울 명성교회 새벽기도 관광. 필라델피아에서도 와가지고 배워가지고 지금 새벽기도 하는 교회가 있답니다. 새벽기도 수출하는 나라가 됐죠. 예. 하나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한 10분의 1은 새벽기도 하고 그런데 되게 김정은이 그 38선도 지키고 뭐 핵 만들어도 못 터지게 하고 잘 견디다 두 번째 방은 책방 안
대학 교수들이 늘 얘기하죠. 목사의 농장은 서재다. 서재 떠내지 말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말씀 준비해서 따끈따끈한 생명의 양식을 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육신이 성경 공부하고 또 일반적인 서적 또 신문 첫 페이지 끝 페이지까지 매일 읽고 믹사해서 영양가 있는 생명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목회자의 도리였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세 번째 방은 심방.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둬야 돼. 우리 선배들은 그랬어요. 네. 사실 저희들만 해도 먹는 건 좀 걱정이 없었어요. 아니 뭐 처음에 전도사 할 때는 그랬어요. 저도 전도사 할 때 초임지에서 10만 원 받았거든. 식구가 그때 4명인가 그래도 5명, 5명이에요. 50만 원 받으니까 15일 때 먹었나. 그런데 주요 먹을 거 없어요 그러면 어떤 집에 가면 봉투에 신방 왔다 감사하다고 넣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명하고 살았다. 바카스 배우 자만한데 참기름 사가지고 애 밥을 못 먹으니까 그 비벼가지고 중중으로 끓여오는데 그때부터 그 다음에는 20만, 그 다음에는 25만 올라. 네. 담임 목사하니까 또 곧 배로 올라가고 그래서 잔목사로 살았어요. 우리 집 사람이 내가 담임 목사하는 동안은 시장을 가고 저기 쌀값도 모르고 왜 성유도 또 교인들이 날마다 이렇게 뭐 갖다 걸어요. 호박도 그러고 그러고 고구마도 갖다 그러고 뭐 별거 다 갖다 그러고 그거 먹고 살았어요. 시장을 가본 일이 없을 정도로 행복한 목회였어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목사님 참 성교예요. 저도 부산에서 어디 친구들하고 가보니 어디 좋은 데 데려가 먹고 난 다음에 집사 불러봐. 야, 이런 데 가봤나 물어봐. 안 가봤다. 그럼 나하고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가고 안된 내가 하고 대접은 지가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한국 목회의 현실. 어쨌든 이것도 훈련에 의해서 된 것이 제대로 된 건 아닌데 지금은 그게 딱 많이 좀 없어져서 그 목사가 행정적인 목사가 되고 사무적인 목사가 되어버리고 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 육체로 변해져 가는 것 저 아버지가 아니고 나는 목회 끝날 때까지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라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대신방도 천추로 계속 한 거예요. 어쨌든 하지 마자. 하지 말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하고 싶으면 한다. 내가 은퇴할 때까지는 대신방, 봄신방, 가을신방 계속 한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목회할 때만 해도, 자고 일어나면 교회들이 보니까요. 10명씩 등록을 하니까, 등록신방, 월요일 타요. 그 다음에, 수요일 지키고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 아픈 사람 슬픈 사람 이렇게 일반신 이렇게 신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신방한다 그러면 한국교회 특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미국 올 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들은 목사님 오신다고 도배한다. 도배 춘추로 도배 깨끗하게 하고 청소하고 난리는 안 지면 그 이튿날 그 전날부터 그 다음 마당 쓸고 길끝 저 머리까지 쓸어놓고 목사님 오시면 나는 그때 좀 이상했어. 아니 대접과 받고 가는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대접하는 집사님이 목사님 이거 이상하다 생각이 목사님 뭐 대단합니까? 보험차 이런 양복 미국 사람 양복이니까 이게 다 이런 거 까만까만 그런 것들이 다 하기가 여자들은 며칠 따는데 이게 목사님 모습이야 나는 절대로 안 장로는 내가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목사님 양복도 좀 좋은 사주고 구두도 바짝바짝 걸려 사주고 응? 거기 가방도 뭐냐 새거 좀 사줘야지 이거 다 떨어지는 걸 들고 다니는 게 이 목사가 뭐 하는 짓이고 한 생각이 들어 그런데 하나님 홀리는 방법 없이 이 길을 온 것 같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선교사들의 선교 정책과 우리 선배들의 이 뜨거운 복음의 열정 건설의 결과는 19세기, 20세기 민족보험, 21세기는 세계 선도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지만에 하나님 대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새벽마다 교회가 부르셨어요, 기도.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줄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나라도 딴 나라 제가 사는 동네는 울산인데 울산은 자동차입니다. 옛날에는 싼 게 현대차였는데 요새는 1억이 넘는 차가 굴러요. 네. 여러분들 집세는 일제 사지 말고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 현대차 샀습니다. 제네시스는 아주 좋아요. 네. 일제보다 훨씬 좋아요. 돈이 없으면 못 사요. 자동차만 아니라 배를 만들어요. 일본 아들한테 배웠는데 지금 일본 앞서서 고부가 가치가 있는 배는 한국에서 만들고 싸구려 배는 미국에서, 중국에서 이제는 잠수함, 군함도 대단한 비행기도 많아요. 이 싸움하는 비행기, 우크라이나에서 몇십 대로 팔고 유럽에서 탱크도 만들어가지고 지금 유럽으로 달리고 우리는 석유 안 나잖아요. 가스가 좀 난다. 화가에 석유 난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타봐야 될 테면 나서는 제가 좋겠는데 석유는 안 나는데 산은 예, 저 아랍권에서 석유 사가지고 정유해가지고 휘발유, 등유, 뭐 다른 거 뭐 골탈 만들고 뭐 다 해가지고 그 그대로 팔고 기름대로 팔고 예, 우리나라 석유 휘발유가 최고라 최고 정유를 잘한다. 1등급 정유는 우리나라가 그래서 휘발유뿐만 아니라 뭐 그렇게 뭐 테레비, 냉장고 한국 거 안 사면 재미가 없잖아요. 예. 또 휴대폰 심지어는 손톱깎이 3M 손톱깎이가 세계 50%를 점유하고 우리 컴퓨터에 쳐보세요. 인터넷에 보면 한국이 세계 제일의 생산품이 뭔지 수도 없이 많아요. 저희 울산만 해도 세계 총 생산량 도시 중에서 7위. 네. 그러니까 잘 사는 건 이제 문제가 없는데 잘 산다 보니까 지가 잘나서 잘 사는 줄 같고 무슨 인력을 등한히 하는 게 정말 안 돼. 우리가 천만 넘은 제가 옛날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천만이요. 왜? 우리 아들, 딸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심각한 얘기. 어쨌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여기 목회 연구원도 전도하는 거죠. 아멘.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메릴랜드에 있는 최소망 교회라고 하는 교회 집회를 제가 오면 꼭 목사님 날 불러 세 번째가 집회. 그 교회는 체육관도 있었던 거니까 사이즈가 대단. 지금 점령한 넘지 않겠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7년 전에 갔었을 때 교회보다 교회 외형 사이즈가 다섯 배나 큰 데로 옮겨가지고 대단하더라고요. 보통 집회를 마치면 10분 안에 교인들이 다 가. 교회가 텅 비잖아요. 이 교회는 집회를 마쳤는데 애기 엄마들 애들이 전부 강단에 올라와. 강단을 꽉 채우더라고. 왜 올라오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수하라 그래. 그 안수하라고 집회하는 시간마다 땀을 더 흘리네. 그리고 교인들은 의자에 앉고 꿀앉아. 하나같이 한 사람은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 없어. 수백 명이 모였는데 이야 대단하다. 한국은 그거 한 잊어버린 지 옛날이거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기도원밖에 없어. 교회는 그래 할 데가 없어요. 다 의자에 앉아. 근데 이 교회는 그걸 실천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한 70년대 온 것 같은데 70년대 그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하고 그대로 한다. 뭐 새벽도 하고 뭐 다 그대로. 그래도 아이 멜랜드가 바로 워싱턴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워싱턴 주택지 워싱턴과 일하고 여기 와서 사는데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는 동네인 것 같은데 보통 다 학박사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도 주위에 산책하고 나를 치는 거 한 시간 동안 여기 마치고 자러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10시가 되도록 안 가. 아가님 갈 수 있어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야 미국 한인 교회들이 한국의 교회보다는 훨씬 더 영적이 있었구나. 목사님이 오신 그때 그 신앙 유지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필라 목회 연구원도 내 나라는 영적인 거장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안 읽었죠?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에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 그 사무엘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여 다윗과 사무엘이 나이오스로 가서 살았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이오스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다.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면 그들도 예언을 한다. 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며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하였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한지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부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을 이르되 사울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이오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이오스로 가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더니 그가 라마 나이오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다. 그러므로 속담에
밤낮을 벗어놓은 몸으로 누웠고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느라. 아멘. 아멘. 성경을 보면 성경 충만한 곳이 신약의 한 곳인데 구약의 한 곳에 있죠. 신약은 누가에 따라와 120년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경의 충만함을 받고 왕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구약에는 그와 방불한 것이 라마 라욧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라마 라욧은 라마는 높은 곳, 라욧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주지.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피해가 사울은 하나님 떠나버리고 다음 아들이 왕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관계가 깨졌잖아.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자기 믿음의 동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사는 믿음의 공동체였던 것 같아.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잡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하고 여기 함께 있다.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다윗 잡으려고 사람을 보내다. 먼저 1차로 파병을 했는데 걔들이 가서 성령 충만하고 열을 안 아니 못한 놈들이 가서 별짓을 다 안 해. 그리고 다시 2차로 특공부대를 그 사람들도 아주 또 예언을 하고 돌아오지 않을 정도니까 또 세 번째는 침입부대를 보냅니다. 똑같아.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직접 가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이 얼빠진 놈들, 이 신약한 놈들 보냈나 생각해서 가가지고 세부 입구에 가가지고 이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그 순간에 성령이 충만. 심지어 사무엘 앞에 가서 누구가 하룻밤 지낼 때 누구예요? 입신한 거였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현장을 보면서 성령이 강림을 하시면 하늘문, 하늘문이 열리면 성령의 불빛이, 불길이 타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원수가 문제가 아니고 무슨 잡으러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역사는 초월해서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 제가 이 아들 후견인이었던 앤소니 목사님 소개로 필라에 있는 5,000명 넘는 교회에 초대를 받았어요. 갔는데 거기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나 예배를 2시간 반쯤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인들하고 만났는데 앞에 오라 그래서 장원을 만드는 그룹에서 내용까지 설교하기 전에 다 불러세워서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두 가지 고맙다. 첫째는 복음 전해주었어요. 당신들이 하나 성교사로 복음 전해주었어요. 병원도 세워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교회도 구강하고 부모님도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6.25를 통해서 완전히 밀려서 부산 앞바다로 밀려갈 판인데 내가 다 장관 보내주고
우리는 살려줘서 보다. 그때가 박수를 치고 다 내려가더라. 그거보다는 거기는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고 뭐 목사님이 안수하고 그러니까 뭐 다 누워가지고 입신해가지고 뭐 갖다 덮었대요. 그런 분들이 뭐 한 50명 되는 것 같더라. 야, 미국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하나님이 부름받은 자들이 모인 곳은 여기 목회연구원은 영혼의 피난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걸 찾아갔겠어요. 맨날 죽인다고 다녀고 좋은 일 해도 안 되고 뭐 전쟁을 이겨서 안 되고 어? 그것도 사위인데 말이에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럴 때 그 마음을 찢어질 마음을 안고 사무엘을 찾아가고 인연이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인연. 하나님은 거칠에 좋은 아들 선택한 게 아니라 중심을 선택하는 그 관계를 사무엘과의 관계 기름 부었던 관계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도 거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은 일로 있습니다. 아멘.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는 아멘. 다음 이대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국도 어떻게 보면 그런 위험한 시기에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심각한 상태까지 지금은 국회의원 과거 수사에 넘어가니까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맞지 않았어요. 한국 교회가 목숨 걸고 안 맞으면 이거 순식간에 넘어가. 오금치시죠? 예. 네. 그리고 이 남한라이옷은 예배하는 처소였어요. 하나님 만나면 만사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뭐 목회하다 어려우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주 어찌하오리까 무릎 꿇고 우리 동기가 총회장이 다섯 명이에요. 나 총회장 하려다 못해서 왜 너무 하나야 돼. 원래 동기 한 동기가 한 명 해야 되는데 다섯 명 해버리니까 제가 나이 어린 축에 섰거든. 여한차를 했는데 앞에 다섯 명 해버렸으니 난 못해. 못하는 게 아니고 자기 없으면 못했지만 어쨌든 장신대중에서는 71기가 되다. 매해 세미나를 끼리 모여가는데 우리 동기들 중에는 10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어. 근데 아직까지 이중교회 하는 목사님이 있어. 뭐 이중교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천차만별이야. 그걸 모여가지고 그런 목사 세워놓고 얘는 목회하고 어떻게 교인들이 그렇게 자꾸 모이나고 어떻게 하니까 그렇게 은혜가 있노. 똑같은 신학교 똑같은 교문 나왔는데 니는 서가 설교하고 다들 사람들이 아멘아멘 하고 우리는 서서 설교하면 멸동멸동 하노.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종쳤어. 새벽 종쳤어. 옛날에 교회 새벽 종이 있어요. 요새는 하도 교회가 많으니까 새벽 종 치면 사람들이 다 깬다고 못 치게 하면 차임되고 못해.
무슨 교회가 오히려 결이 아주 교회 좀 안 치기로 결을 할 정도. 근데 옛날에 했단 말. 천당. 초등학생이 나와가지고 집사가 치는 새벽기도, 사찰 집사가 치는 새벽기도를 뺏어가 지가 친다. 천당 치면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 아들 아버지는 나쁜 죄예요. 가사를 잘 모르는 사람. 예수도 안 믿고 엄마만 그냥 신앙생활. 예. 하나님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뭐 그렇겠죠.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하고 졸업자 때는 어른들이 뭐 내가 잘해서 모이니까 저절 모여요. 또 한 가지는 그거 보이냐? 또 한 가지는 나는 손 들고 네 줄 가까이 밤새도록 불러봤어. 네 줄 가까이 밤새도록 불러봤어. 눈 감고. 눈 감고 다 외우는 거니까 네 줄 가까이 모르면 천당이 못 가잖아. 그 밤새도록 불러봤어. 우리는 새벽경도 안 쳐봤고 밤새도록 네 줄 가까이도 안 불러봤으니까 거의 많이 안 모이는 것도 당연하지. 나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나. 어쨌든 이제 하는 저도 거기 가서 몇 번 설교를 했는데 처음에 제가 교회 갔을 때 교회 탐방을 도대체 나는 노래 목회를 하니 거의 우리끼리 잘 모이 많이 모이러 해서 가봤는데 휴일학교 전도사님이 나는 옛날에 은목사님처럼 주일학교 전문인 전도사가 나와 설교를 하는데 우체국한테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답자가 끝나기 전에 아멘 천장을 듣는다. 그러니까 누가 설교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하니까 사람들이 와보고 다 여기 모이지. 촌에서 올라오면 여기 다 모이네. 물론 성교회가 새신자들이 모여서 그러진 않아요. 저희 교회 출신만 해도 한 30명, 30과정 이상 그 교회 나가. 난 그 교회 가면 꼭 대접을 받아. 왜? 내가 30과정 보내줬는데 너는 아무것도 수고도 안 하고 30과정 그것만 해도 부부만 60명 아 새끼들 아마 100명 보내줬는데 나 대접을 했잖아. 그리고 대접을 받아.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면 그 신령이나 그 교회나 그 공동체가 성경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도 코로나로 통해서 현장 예배가 있는 교회가 코로나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한국교회가 큰 실수를 하고
세계 교회가 마찬가지지만 처음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 걸고 예배는 드려야 한다. 아멘. 하는 자세를 가졌어. 아멘. 우리 선배들은 총칼 앞에서도 예배했어요. 교회를 불질러서 예배를 드렸어요. 무슨 권한이 때문에. 아니, 방역수칙을 다 지키자고요. 그럼 새벽기도 100명 걸고, 그다음 한 시간 뒤에 또 100명 걸고, 미사 드렸지. 어? 밤새도록 예배 드리면 교인 전체 예배 드릴 수 있지. 우리 교인은 예를 들어서 무슨 교구가 다섯 개 있다 그러면 아홉 시에는 1교구 나오느라 10시에는 2교구 나오느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오후 예배들은 다 들을 수 있는데 왜 예배 안 들려? 아니 2m 아니라 4m 떨어져 예배 들려. 마스크 끼고 나와 예배 들려. 그 예배를 왜 안 들려? 심각한 문제 오차. 어떻게 보면 알곡과 특정인을 가리는 그런 수단일지도 몰라요. 뭐 알곡이 모여가지고 더 열심히 내면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 그걸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애쓰고 힘쓸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나여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던 것이죠. 아니 뭐 원수가 문제가 아니고 잡으러 오는 사람이 문제고 아무도 문제가 될 일이 없어. 성령이 역사하시면 들어오면서부터 은혜 받고 누구와 연락이지 못하고 이런 역사가 라마나 요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빌라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도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22장 22절 일주만에 풍요가 될 것 같아요. 22절 사울이 누구입니까? 다윗 잡으러 온 사람 아니에요. 라마 나유스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니라. 아니 원수에게도 임하는 거죠. 그가 라마 나유스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다. 그러므로 속담의 의미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며 이런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느니라. 이 불이 붙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 복음의 불, 성령의 불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성령 강림의 역사가 라마 라이오스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라마 라이오스의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터가 좋아서? 목이 좋아서 십자가가 돼서 물이 좋아서 아니죠. 여기는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 하나님 마음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정도, 기업도, 교회도 국가도 구성원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회학적으로 얘기하면 한 5% 되는 사람들이 사회를 끌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 5%만 있어도 국가를 끌고 왔습니다. 여기는 기도하는 여성 그냥 술 취했는 것이 느껴졌던 입만 다삭다삭 그랬던 한나의 기도의 터전입니다. 여기는 기도 쉬는 것이 죄로 여겼던 사무엘이 예배하는 섬기는 공동체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안고 다니는 다윗이 합류한 공동체에 그리고 여기 빌라의 믿음의 거성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여서 예배하는 처소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줄도 믿습니다. 아멘. 아멘.